초짜 농부 조금씩 오늘의 할 일. 1. 점적 코스 깔기. 2. 유공 비닐 멀칭하기. 3. 제초 매트 깔아주기. 오늘은 히카마를 심을 밭을 만들어요. 해충 방지 모자를 왜 썼냐 하면요. 입안 옆에는요. 양봉장이 있어서요. 해충 모자를 쓰고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올 때마다 한 번씩은 꼭 꿀벌에 쏘여요. 열악한 주말 농장이랍니다. 저번 주에요. 로타리 작업하기 전에 개분 거름을 주었고요. 뿌리 작물인 히카마를 심을 거라서 벌레 퇴치용 토양 살충제도 뿌렸어요. 저희는 관리기가 없어서 옆집에 일당 주고 맡겼답니다. 그런데 작업할 때 밭에 나와보지 못해서 좁은 일항으로 작업을 해놓았지 뭐예요. 그래서 투작업으로 일일이 일항을 넓게 합쳤답니다.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한 일항에 두 개씩 심어도 되기는 한다는데요. 넓게 해서 네 개나 다섯 개씩 밀식 재배를 해보려 한답니다. 일부 일항은요. 힘들어서 합치지 못하고 그냥 심기로 했어요. 5월 초에 심을 거지만 로타리 작업하고 나면 잡초가 언제 자라기 시작할지 몰라서 미리 멀칭 작업을 한답니다. 이 밭은요, 물 주기가 힘들어서요. 일일이 점적 코스를 깔기로 했어요. 작은 일항은 한 줄로 깔았고요. 넓은 일항은 두 줄로 점적 코스를 깔았답니다. 점적 코스는 얇은 걸로 온라인에서 구매했고요. 물이 분수처럼 뻗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이 흘러나오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작년에는 분수처럼 나오는 걸 했는데요. 쭉쭉 뻗어나와서 지나다닐 때 맨날 물에 젖어서 불편했어요. 그리고 비닐은 좌우 20cm 간격에 구멍이 있는 불투명 검정 비닐을 샀어요. 비닐 넓이가 1500 정도만 되어도 되는데요. 찾다 보니 없어서요. 어쩔 수 없이 1800짜리를 샀답니다. 그런데요. 이랑하고 구멍 넓이가 잘 안 맞더라고요. 요걸 잘 맞춰서 두둑을 만들었어야 했는데요.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잘 맞춰봐야겠어요. 그리고 작은 이랑은 90cm짜리 구멍 없는 걸로 멀칭을 했답니다. 저희는 비닐을 자동으로 씌우는 관리기가 없어서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했답니다. 허벅지에 알베겼어요. 그나마 6명이서 붙어서 해서요. 쉽게 빨리 하기는 했어요. 2명이서 파이프를 비닐에 끼워서 끌고 나가고 나머지 2명이서 임시로 흙으로 덮어 고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보랑에 제초 매트를 깔면서 새 꼬챙이로 듬성듬성 꽂으면서 작업을 했답니다. 제초 매트는요, 50cm짜리를 보랑과 덮글레에 깔았답니다. 올해에는 풀 뽑는 수고로움은 덜고 싶어서요. 작년에 잡초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비닐 멀칭할 때 일일이 흙으로 덮지 않게 되고요. 잡초 매트 깔 때 철핀으로 고정하니까 깔끔하고 아니, 작업도 많이 편할 것 오늘. 같아요. 오빠가 달려올 거야. 어제도 이제는 좀 기다렸다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히카마 씨앗을 한 구녕에 하나씩 심을 일만 남았네요. 벌써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히카마를 수확하는 상상을 하니 즐겁네요. 히카마 수확 잘 되면요. 영상 올릴게요. 같이 먹어요. 다음에 히카마 심을 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자기 좀 당겨야 돼.
휘었어. 그리고 이거 별로 좀 땡겨. 안 탄거지? 어 하다가 구슬이 왠지 해놨대. 팔 먼저 박을 뻔했어. 먼저 박을 뻔했어? 어 그냥 이렇게 찍혀. 네? 형님도 잘못 생겨. 거꾸로 난 거야? 아니 구슬 안 깔고. 아 구슬 안 깔고 여기 먼저 비늘 씌우고 이제 털어야 돼. 맞아, 끝내자, 이거는. 어. 어디 갔어, 소리? 아, 담에 끝내. 시간을 맞춰봐. 쉬는 시간을. 이거 끌어. 아니, 비닐. 비닐 먼저 씌워야지. 아, 비닐 한 번 더 씌워야 되는구나. 응. 호수. 호수, 여기는 안 깔아. 아, 여기는 깔지 마. 여기는. 일단 습해가지고, 어. 그래서 못 친다니까. 어. 털 안 씌우면 되니까. 이쪽은 안 깔아. 여기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무 깔아. 그런 대로 뭐. 쟤 왜 또 모자도 안 쓰고 하니? 원래 어제 모자도 안 썼잖아. 하면 물리고 쓰겠지 이제. 하면 쓰지 뭐 어제. 근데 안 붙긴 안 붙더라 그 사람. 신기하게. 응. 세준이 안 붙어서 그런 거야. 아 뭐래. 아니 그러니까 세진이를 한번 쓰니까 엄청 부었었잖아. 아 안 붙어. 형보다 안 붙잖아. 안 붙는다고. 아 쟤 인간이 아니구만. 어디 안 달라붙는데. 쟤 AI야? 몰라. 이게 체질에 따라서 붙는 사람이 따로 아니야 대부분 그런가? 붙지. 꿀벌은 괜찮대. 아 꿀벌은? 응. 꿀벌은 안 붙는다고? 이 사람은 안 붙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티는 나는데 그래서 딱 따끔하고 많아서. 그렇게 형부 잡아갖고 허리에 다 봉 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넓으니까 이게 씌우는 거는 금방 하겠네, 차가워. 여러 개 있는 거보다. 여기서 저기 봐봐, 형. 저쪽에 벌 엄청 많잖아, 지금. 아니, 어제 여기 많더라고. 여기, 여기, 위에. 얘네가 땀 냄새 나거나 이러면 오는지. 아, 오더라고, 저. 이랬지 말지 말고. 자를까? 한쪽만 해도 될까? 일단 해보고 아니 비닐 깔기 전에 재보고 이렇게 자르면 안 지. 가운데를 자르니까.
남는다니까. 여기는 됐고 저 끝에 아, 두 줄 하려고 여기? 아, 핀. 일단은 하나 하기로 했잖아. 아니 모자랄까봐. 한 다른 거야. 이걸로 가면 되겠네. 비닐 어디 있어? 있어 있어. 더 줘! 됐어! 중간에, 중간에 가면서 할 수 있어. 중간에 흔들어 놨어. 아니, 이거 그래. 둘이서 잡고서 할 수 있어. 거기 꽂지 마. 네. 굳이 코앞을 꽂아. 이따가 하고. 굳이 코, 굳이 코. 무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네. 오, 하나 영국 벌써 꽂아. 내가 지금 꽂은 거야. 비닐에 담갖고 바닥에? 아니야, 뚫어진 거지. 나 담았어. 담았어. 그래? 어. 하지 마. 어? 야, 요거하고 난 담아버렸다, 야. 야, 안 먹어도 돼? 지금 막았는데 왜 안 먹어? 바닥에 먹어야지. 그것도 없네. 여기 공간 날이구나. 응? 더워서 공간? 아까 입었을 때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되니. 저기 안씨 등등이 자꾸 써서 그런 거. 왼쪽 브리지어 끊는데 어? 등쪽? 여기 끊어지 응? 아, 거기 아, 아. 야, 이거 못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티를 내지?
이거 너무 전리 같다. 이쪽보다. 이거 꼭 부순식해야 되냐? 안에 나무니까. 부순식해야지 물이. 여기가 넓긴. 근데 어차피 비닐하우스. 여기는 그냥 꽂아도 되나? 여기는 부직도 안 할 거야. 여기도 해야 돼? 어디? 여기도 해야 되나 부직도? 아니 이거 뭐 부순식해. 그냥 꽂아? 어. 부직을 써야 돼. 어. 근데 이렇게 날아가나? 바람 불면 날라갈 것 같아. 일단 나도 봐봐. 일단 땡겨서 가, 가 이거 무슨 줘야 되는데. 딱 맞췄어요. 끝에 맞아 하면. 중간에 가다 넘어졌어. 땡기죠, 땡기죠. 근데 여기 흐르는 거
아니 모지라서 그랬어. 어디 그쪽에는 한 줄만 해도 되겠구만. 어, 그 작으니까 호랑이. 아 그럼 이거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아 그렇지. 빼버리고 그냥 이어. 좀 작은 대로 이게 작은 데 다 했잖아. 다 했어. 하나 남았나? 저기 하나 남았네. 아니야 다 했다. 아 저기 하나 남았잖아. 아니 아니야. 옆으로 넘어간 거야. 이게 마지막 남은 게 이래서 그래. 이게 마지막 남은 거라네. 야 연결하는 이거 차라리 빼고 다시. 어차피 호스 그 연결하는 거. 이거 가져왔어. 이게 뭐지? 빌려주고 씨 뿌리는 비닐 심어놨을 때 나중에 좀 씨 뿌가 주먹을 한번 맞춰볼게요. 어. 주먹 맞춰?
아니, 요, 요거 맞춰야 되는데? 아? 어, 오케이. 예? 규토라! 규토라! 다리 어디다 놨니? 요 안에? 여기? 아, 여기 있다!
Thank you.
이제 끝이야? 네. 작은, 작은 비닐이, 작은 비닐이 남았지? 뒤로, 뒤로 빼야지. 작은 비닐, 반대로 치고, 작은 비닐. 작은 비닐은 뭐, 둘이서 해서 금방. 어우, 그리표도 잘, 잘 까네. 둘이서. 시간이 더디지. 이거 바람 불고 하면 거리가 진짜 쉬엄쉬엄해. 담 때문에. 업집고 잘했는데. 후지랑 나랑 붙었는데.